근데 이 다리를 이렇게 딱 당겨주면은 종아리 근육 No. 안녕하세요.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. 박사범TV의 베이드라입니다. 네, 자 오늘은요 뭘 할 거냐면 삼각 초크 트라이앵글 초크 못하는 사람 모여라 입니다. 그래서 삼각조르기를 처음에 오면 뭐 안방 삼각조르기 그다음에 기무라 요 세 가지를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안바랑 기무라는 꺾는 거라서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. 근데 삼각조르기는 의외로 처음에 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삼각조르기를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셋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쫄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쫄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경동맥을 막아줘야 되세요. 경동맥이 뭐냐면 목에 이렇게 이 목젖 옆에 좌우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 산소를 뇌에 공급하는 그 동맥인데 그 경동맥이 다 차단이 되었을 때 상대방은 기절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두 개를 차단되는 원리는 삼각조르기에서 한쪽 경동맥은 본인의 어깨로 그 다음에 한쪽 경동맥은 내 허벅지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한쪽은 본인의 어깨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내 다리로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을 놀라서 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자 근데 하시다 보면 이 삼각조르기를 완전히 셋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자 첫 번째 뭐냐면은 다리를 전부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요. 보통 클로즈 가드에서 많이 셋업하겠죠. 클로즈 가드에서 이렇게 셋업을 하는데 자 여기서 셋업을 하면 자 다리 시작점이 다리 시작점이 상대방의 여기 띠 있는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. 이렇게 여기서 띠 있는 부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끝에서 어깨 부분에서는 오금이 닿아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 다리를 다 쓸 수가 없어요. 상대방을 목을 쫄을 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낭비가 되는 거죠. 이 상태에서 아무리 쫄으려고 해도 다리가 삼각이 완전히 채워지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 다리를 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. 다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뒤로 좀 빠져서 내 다리가 지금은 이만큼밖에 못 쓰죠. 근데 요 뒤로 좀 빠져서 요 엉덩이가 이 상대방 턱 아랫부분에 위치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엉덩이를 띄우면 다리를 이만큼 더 쓸 수 있어요. 위로 시작을 어깨부터 시작하게 다리가 어깨부터 시작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상대방 목을 길게 감을 수 있어요. 근데 상대방이 가깝게 되면 다리가 이만큼 낭비되기 때문에 상대방 목을 다 잠글 수가 없어요. 그 때문에 약간 빠져서 시작 지점을 어깨부터 이렇게 딱 해서 잠가주셔야 돼요. 자, 이거는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여기서 딱 잠궈놓고 손 넘긴 다음에 이렇게 하나 머리 잡고 하나는 발목 그 다음에 뒤로 빠지십니다. 뒤로 빠져서 엉덩이가 상대방 턱 밑에 위치할 때 다리를 다시 들어올려서 다시 셋업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상대방 목을 이렇게 쫄라주시면 상대방 기가 막히게 탭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. 자, 이게 첫 번째 다리를 다 써야 된다. 목을 쫄을 때 다리가 이게 엉덩이가 상대방 여기 띠 있는 데부터 시작이 되면 이만큼은 이미 허벅지 이만큼 낭비하고 정강이로만 상대방 목을 감으려고 하면 상대방 목을 쫄을 수 없다입니다.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좀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, 다리를 쓰는 방법입니다. 다리가 보면 우리가 종아리 근육을 쓰려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말랑말랑 힘이 안 들어갑니다. 근데 이 다리를 이렇게 딱 당겨주면은 종아리 근육 그러니까 몸 전체에 힘을 쓰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삼각을 딱 잠그면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약해요. 그러니까 다리를 안쪽으로 딱 당겨주시면 이 종아리 근육까지 이용해서 상대방 목을 강하게 딱 쫄라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다 쓰기 위해 이렇게 딱 셋업을 했으면 발을 이렇게 딱 해서 상대방 딱 걸어주시면 강하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게 두 번째로 삼각을 좀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리를 힘을 주는 방법입니다. 다리 힘 줄 때 어떻게 주시냐면 이게 조금 처음에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. 이게 여기서 아무리 이 다리를 강하게 접어봤자 이 위치는 똑같거든요. 이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 다리를 아무리 세게 접어봤자 상대방은 쫄리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고리 역할
걸어주시고요. 실제로 내가 상대방을 쫄을 때는 어떻게 쫄으냐면요, 이 무릎하고 이 무릎이 가까워지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이 무릎이 가까워지게 이렇게 힘을 주셔야지 상대방한테 초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보면, 자, 일단 여기서 잠가버리면 다리가 모자르죠. 모자르니까 조금 이렇게 상대방 거리 확보해서 셋업은 그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올려서 다리가 여기 옆에서 시작할 수 있게, 여기서 이만큼 상대방 목을 다 감을 수 있게. 자, 그 다음에 여기 당겨서 발목을 안쪽으로, 그 다음에 락을 딱 걸었으면 이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무릎과 무릎이 모이게 이렇게 힘을 주면은 상대방한테 강력하게 초크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. 짱이죠? 짱이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삼각 조르기 못하는 사람 모여라 했습니다. 자,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을 불러모아 볼지 기대가 벌써부터 되네요. 그럼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사부 TV 박사부였습니다. 드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쉽게